이 과정을 들어 1년 신수로 들고 들어서서 바로 공수를 내립시다. 애기가 하나 보인다. 애기가. 애기 없는데요. 애기가 하나 보인다고. 네가 낳은 애기가 아니라, 어? 귀신 애기. 얼렁얼렁 대답해. 하나? 응? 그, 아이가 하나 계속 따라대면서, 되는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얼굴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악하게 보여. 그 아이가 감투를 씌워놨어, 너를. 그랬으니, 가는 길마다, 가는 곳마다, 어? 때로는 군소리 계속 들고, 그리고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연애에 성물이 없다. 혼사가 안 돼, 여기. 걔 정리해야 된다. 언제? 1년? 1년? 2년? 2년? 얘 밑에 애랑 같이? 네. 응. 사연 좀 들어볼까?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너 지금 사주팔자에 결혼 운이 없어.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로 인해가지고 더 그렇다. 이게 사람이 호치로 보이고 이프로 보이고 이래야 되는 사주팔자를 가진 네가 전혀 그렇지를 않아. 만신눈에 보이기가. 그리고 그 아이가 옆에 섰다. 이미. 정리를 해줘야지 돼. 웬 죄많은 인생들이야 이게. 삼신에서 노자가 가고, 응? 너도 주럽다 소리 못한다. 빡세리 빡세게 살아가지고 부모 덕도 없어라 했고, 그랬는 자손이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으면 답이 없어. 그래갖고, 얘기해봐. 일단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달에 장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앞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 잘될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거 먼저. 금방 얘기했던 네. 걔 먼저. 정리해. 정리하고 나야 일을 도모할 수 있어. 때려주기도 안 돼. 너는 혼사를 해도, 어? 서방 맞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이야. 뭐가 먼저인지 잘 생각해.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그러게. 해봐가지고. 근데 왜 눈에는 보여? 그러면 더 괘씸하지. 어? 차라리 미안하다. 어? 사정이 이래서 이랬다. 마음속으로도 빌어줄 일이지. 이 간택한 년아. 할머니가 노자가 간다. 그랬으니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서 되는 일 없어. 넌 내년에 꽃가루 박는 형국이야. 내년 수 되면. 없지도, 있지도, 어? 아는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결국에는 아홉수 고비를 너는 몸을 치든지 쳐야 되는 형국이야. 그랬으니 걔부터 정리해. 그러고 나서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하든지. 딴데 가서 물어보든지.